한번 줄이고. 자유하유하 유하유하 돌아온 정기 콘텐츠 시간 유하유하. 오늘은 칠라스아트의 신작 자찰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칠라스아트 특징이 저퀄리티의 그래픽으로 공포를 주기 때문에 좀 색다른 무서움이 있어. 아무튼 오늘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좀 경고 표시가 이렇게 뜨는 것 좀 불안하네. 클릭 확대가 오른쪽. C가 앉는 거? 오케이. 앉는 키도 원래 있었던가? 어이. 어이. 새로운 기획 됐다가? 잠시만요. 소리가 살짝 크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에? 에? 네? 에? 다카라 기카쿠다요. 나니 보토시텐다요. 소리 괜찮아요? 우지みたいな 작성 映像会社は とにかく 新しいもの いっぱい 作っていかないとなんだよ. わかるだろ? わかるだろ? 若いんだから 足を使え 足を. 꼰대 꼰대. 新しい情報流行りなんかは覚えてるか? 뭐지? 기장가? 最近は使われていない家なんかで肝試し的なことをするのが流行ってるらしいぞ. 왜 이런 게 유행하는 거야? 剣士のこの家ここなんか奇妙な家らしい.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 진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폐가는. 기자 맞는 것 같은데? 아, 사진 찍어야 돼? 그 폐가에 가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귀신을 찍는 건가 봐요. 여기 지금 소리 왜 이렇게 커? 그래픽 뭐죠?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 소리 설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 정도로 올리고 감도를 좀 낮췄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픽을 하위로 올렸어. 오! 감도는 좀만 더 낮춰야겠네요. 오, 살짝만 움직여도 휙휙 돌아가네. 제가 고감도를 쓰는 터라. 약간 버벅이는데? 잠시만. 그때 하이로 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갈게요. 여기가 폐가인가봐요. 놀래라, 씨. 아이, 미친. 아, 죄송해요. 내 목소리에 놀란 거예요. 게임 소리에 놀란 거예요. 아. 게임 소리에 놀란 거예요. 잠시만요. 아, 너무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소리 좀만 줄일게요.
나도 놀랬어요. 아, 쏘리, 쏘리. 아, 미안합니다. 아, 나도 놀랬어요. 소리를 절반으로 줄여보자. 아우, 깜짝이야, 씨. 이게 확대. 앉았다 일어나는 거.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집 구조가 약간 거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6에 거기 집 구조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씨, 들어가기 싫게 생겼는데? 오, 반짝이는 거 뭔데? 약간 렉걸리네? 오, 다락방은 함부로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져? 어, 여기였는데 왜 거기가 열려? 시작부터 뭐 해야 되지? 카메라는 갖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긴 어디지? 화장실? 위에 뭐가 있는데? 내 발소린가? 아이고, 근데 진짜 어둡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쭉 관찰만 할게요. 뭔가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지? 문이 안 열리는데? 오, 물소리 나는데? 이상한 그림도 있어. 처음에 왔던 입구 그대로인데? 뭐야, 여섯 번째야, 갑자기 도전 과제 달성. 뭐지? 1층 돌아보기, 뭐 이런 건가? 다락방 가볼까요? 이런 게 있었던가? 아, 반대쪽 맞나? 밖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막 이러다가.
이거 많이 무섭나요? 아파트 한번 돌아볼게요. 창고? 아, 문을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아까 그 돌아다니는 복도네. 이거 변기. 어, 이거 시야 너무 불편하다. 컴컴해지는 거. 이거 아까 밖에서 봤던. 아니, 이게요.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어두워지는 거 진짜 너무 불편한데. 깨서는 문이 안 열리나? 안 열리네. 빨래 집게를 세라고? 집게는 한결 같은 것 같은데요. 달리기 키도 딱히 없네. 살짝만 옆에 뭔가 구조물이 있을 때 시야가 바로 어두워져. 여기서 소리 나던데? 오,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워? 물 틀어져 있는 거. 해치가 쌓여있어.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데? 구나. 깜짝 놀라라. 아, 소리 나. 아니, 이런 소리까지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효과음 소리 좀 줄여줘. 아니, 다른 거 다 작다가 효과음 소리 왜 이렇게 큰데? 아니, 게임 소리가 볼륨 조절이 잘 안 되잖아. 도대체. 게임이 왜 이런 거야? 나만 큰 거 아니지? 그쵸? 여러분들도 크죠? 문 열고 이런 소리는 괜찮은데. 이런데 못 본 것 같은데. 아, 아까 화장실이구나. 정면을 안 봤구나, 내가. 아, 여자, 남자겠지, 나? 어, 뭐야? 계속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뭐지? 12번 통과. 뭐야?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왜 도전 과제가? 이 게임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서운 거 주는 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도전 과제가 자꾸 달성되는 건데?
마네킹이 여기 또 있어. 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길래 마네킹이. 개봉하는 데인가? 완전히 들어가 봐. 뭔가 숨는 장소 같은데 여기? 숨는 느낌 나죠? 여긴 도대체 무슨... 여긴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여기가 아까 그 방이지? 내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아. 뭔 자국이야 이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봐선 여기는 숨는 장소는 아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복잡해? 왠지 마네킹을 좀 주시해야 될것 같은데. 마네킹이 많아요, 방에. 잠겨 있어. 열쇠 같은 거 하나 찾아야 되고. 일단 열쇠를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됐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게 너무 커요.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을 껐잖아? 근데 잠깐만 불이 왜 꺼져 있지? 이거 불 켜져 있지 않았어? 아닌가? 아닌가? 원래 불 꺼져 있었나?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길게 할 게임이 아닐 텐데. 갈피를 못 잡겠네. 게임이. 내가 막 이것저것 클릭을 안 해서 그런가? 여기도 마네킹 있네. 아까 그 방이잖아. 아우. 어우, 시야 좁아. 막 상자 여는 그런 건 아닐 텐데. 게임이.
스토리는 시작할 때 있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폐교 그 폐가에 가서 뭘 찍어오라고 하는데 뭐 또 18번 18번 도전과제 성공. 아니 도대체 뭔데. 아니 지금 18번 도전과제도 번호가 막 이렇게 써져있어요. 막 10020 막 이렇게 돼있어. 뭐 어떤 거 통과 막 이런 거 이름도 없어. 그냥 숫자로만 돼있어. 뭔데 자꾸 통과가 되는 거지? 어? 여깄다. 아 여깄네. 여기 나 이제 찾은 거야? 비디오 가운데 방을 안 들어갔었네. 비디오 이건 뭐지? 아니 이 조작감 뭐야? 아니 조작감이 왜 이래? 어? 여기 신당? 비디오를 넣을 만한 그걸 찾아야 되나 보네. 이건 따로 들고 가야 되나? 아, 여기 있다. 비디오. 두 분이 돌아가셨고 두 사람이 울고 있어. 어? 뭐지? 시점이 움직이는데? 뭐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두 분. 저기요? 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어? 키로 봐서는 어린애 같은데? 맞나? 뭔가 시점이 낮아졌어. 뭐야? 막 알아서 돌아가. 이게 뭐야? 피자구? 뭐지? 어? 새가 죽었는데? 새를 갑자기 묻어줘? 갑자기? 얼만큼 깊게 파는 거야? 민주야, 포기만 먹어. 먹어? 여기 갖다 먹어. 뭐지? 묻어줄 거면 확실하게 묻어줘. 아, 묻어줄 거면 확실하게 묻어주지. 어, 누가 있어. 자꾸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마세요. 과거 시점 같아요. 키가 작은 거 보니까. 아, 이쪽에서 갔지. 이쪽에서 일로 뛰어가서.
마음대로 화면이 돌아가. 찾아야 되는 건가? 이러면 아까 갔던 길 되돌아가는 건데? 뭐지? 봐, 지금 이게 화면이요. 자기가 휙 돌려요. 내가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여기 들어가는 건가? 옆방이잖아.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는 또 가는 길이 아니야.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문은 안 열리고. 어! 뭐야? 24. 뭔데? 야, 도전과제도 무서워! 자꾸 도전과제가 또, 그, 약간, 무슨, 모스부호 마냥 적힌 숫자로 막 뜨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구석을 다녀볼게요. 글쎄요, 다 채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 확실한데? 뭔가 여기 확실한데? 아!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어? 변기에서 말을 해. 통해서 누가 말 거는데? 나는 배가 고프다. 설마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귀신인가? 뭔가 주지 않겠나? 배고프대. 니어이가 스르. 진원 니어이. 죽음의 냄새가 난대. 그걸 들고 와라. 죽음의 냄새를 들고 오라고? 죽음의 냄새라. 아까 그 방으로 다시 가야 되나? 아? 아, 죽은 건 새라서 새 시체 들고 가면 되나? 아, 맞네요. 참새. 약간 요괴 느낌인데? 뭔가 약간 죽음을 먹고 크는 요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너무 깊숙이 넣는 거 아니야? 먹는다. 방금 그 장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 장소를 가면 되나? 아니, 이게 번역을 할 거면 이것도 해주지.
자리다. 부분 이 모르겠다. 여기는 여기가 안 열려, 근데. 나가는 길이. 저쪽으로 나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가 아닌가 봐.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찾자. 저기 있다. 이상한 녀석. 너왜날 보고 있지? 안녕? 얘 뭐야? 너 분명히, 야, 이 녀석아, 너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 너 뭔데? 왜 움직였어? 너 골맨, 무서운 거좀 처리해줘, 그럼. 너 골맨이 처리해줘. 중요한 건 여기 불빛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런 흉가에 왜 여기만 불빛이 나는 거지? 찾았다 비디오. 오씨 비디오 제목도 없었네. 오씨 노래. 가볼까? 비디오를 먼저 볼까? 비디오를 먼저 보는 게 낫겠지? 어? 뭐야 30! 뭔데? 이거 자꾸 도전까지 올라가. 비디오 먼저 보자. 아니 뭔데? 혹시 이거 뭐 시간 있어? 24 다음에 30이야. 일단 숫자는 그래도 순서대로 오르는 것 같아요. 나 이명 와. 아, 잠깐만. 이명이 왔어. 됐다. 그러니까 뭔가 6씩 오르는데? 뭐지? 이쪽에서 왔지? 비디오를 한개더 보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수상해. 그 다음 이야기다. 잉어의 머리를 들고 와라. 잉어의 머리? 잉어? 잉어면은 물가로 가야 되잖아. 낚시. 이게 잡히네? 아씨, 깜짝이야. 뭐야? 뭐지, 이 네모? 이 네모 뭐야?
뭐야, 저 네모? 무언가가 있어. 징그러운 거가 네모 처리가 된 건가? 용산의 민통은 필요 없다. 머리만 혼자서는 좀. 혼자서는 못하는 건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어? 한번 거기 자리 다시 가보자. 징그러워서 안 나오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려면 아까 그 울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오, 오. 오. 아까 여기 안 열렸는데? 뭐지? 뭐지? 어디 갔어? 근데 안 열려. 어디 간 걸까요?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다. 오카상, 오토상. 어? 오! 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도시타노? 난데 모노 오모테 키테루노? 대체 뭘 들고 온 거니? 아타마오 키테 호시데. 머리를 잘라달라고?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마라! 버리고 와! 안 돼. 톱? 내가 자르는 거야? 빗자국이 이거 물고기 빗자국인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 한 마리만 자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 선일이고. 집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오, 36. 어, 진짜 6초씩 올라가요. 진짜 숫자 6씩 올라가. 뭘 암시하는 거지, 이 숫자 6이? 6이 암시하는 게 뭐지? 쓰십시오. 6씩 올라가. 왜? 고개를 왜 그렇게 돌려? 화면은 어디? 마네킹이 보이는 자리? 네? 이거 화면 뭐야? 여기에 테이프가 있는데? 여기 어디지? 옷이 걸려있고 마네킹 바라본 중인데 천이 걸려있어.
어디지?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나만 봤어? 방금 저기 그림자 이렇게 쓱 지나간 거 봤어? 방금 이렇게 확 지나갔어. 봐봐! 저, 뭐야, 이거 어디 비치는 불이야? 원래인가? 아. 아, 불에 비치는 벌레 그림자인가? 아씨, 깜짝 놀랐네. 아, 뭐가 지나간 줄 알고. 아, 여기 막, 그런 녀석도 있나 했지. 그러니까 아까 그 물고기 자른 데 한번 가볼까? 이 방인가? 아, 이게 약간 칼질한 그거구나. 톱질을 한그 자국인가 봐. 아우, 여기 좁아요. 이쪽도 열리게 해줘요. 아, 근데 아까 저 비디오에 있던 마네킹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욕방인가 본데? 어, 여기다. 이거 표시가 여기서 뜨는데? 아, 뭐야. 이거 표시야? 에이씨, 뭐야. 한 바퀴 돌았잖아. 같은 데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어, 이 방이다. 카메라 이 방이다. 여기서 보는 뷰. 야, 안에서 짭짭 소리 나. 안에서 쫙쫙쫙 안에서 누가 먹방하고 있어. 누가 쩝쩝대. 뭔데? 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움직일 때마다 막 소리가 왔다 갔다 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사시미 부르는 것 같아, 사시미. 도망갔어. 사시미 하다가 도망갔어. 어!
씨, 놀래라. 여긴가? 아, 뭐야, 42. 뭐, 진짜 42. 아, 깜짝이야, 씨. 이제 무서워. 뭔 소리야? 엄마가 자는 건가? 어, 뭐, 분명 죽은 거 아니야? 뭐지, 이 네모난 기억? 뭐가 가려져 있는데? 또? 어, 없어졌어. 어, 이따가, 아우!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씨. 뭐지? 뭐지? 아빠가 죽인 건가? 어? 이 인형은 뭐야? 이 인형에 할머니 머리카락을 붙여서 가져와라. 헉, 할머니였어? 아,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뭔가 약간 나 홀로 숨바꼭질하는 느낌. 할머니 머리카락을. 약간 기독교 집안인데? 아, 사이비인가? 집이 바뀌어 있으니까 일로 가야겠지. 머리카락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나? 아, 이렇게 보니까 깔끔하네, 집. 해가 되기 전에 보니까. 어, 이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본데? 아, 약간 그거 같아. 그 귀신 들렸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좀 악마? 오우, 야, 이거는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쥐어 뜯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을 뭉탱이로, 어머, 인형도 무섭게 생겼어. 이 정도면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야, 뭉탱이로. 그러니까 일본 전통 인형 무섭게 생겼어요. 자, 여기. 여기 꼬마이기는 이 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자꾸 가져다 주는 거지? 인형을 찾아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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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머리가 왜 떨어져?
정도 됐으면 그 변기를 한번 봐볼까요? 직접 한번 만나러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열려! 안 열려! 너 왜 자꾸 따라와? 왜 자꾸 따라와? 어! 모든 방에서 다 머리를 떼었다! 이게 깜짝이야, 씨. 깜짝 놀래라. 그래도 피아노 둔 거구나. 야! 너 왜 여기 있어? 아까 문 앞에 없더니만. 아, 이 자식이. 원래 이렇게 했는데 너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지. 뭐한 짓이야? 한계도 있나? 아, 여기도 있다. 아, 여기도 있다. 오, 48.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데? 왜 여긴 없지? 왜 여긴 없는 거야? 비디오 찾은 데라서인가? 여기 뒤다. 뛰어가는 소리 났어. 안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야겠지? 어, 열쇠 없네? 아니네, 저 여전히 잠겨있네. 뭐 2층은 아닌가 봐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안 한 데가 있나?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변기를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혀 있어. 나갈 수가 없어요.
친구야, 나와볼래? 나가, 좀 나가보게. 친구야, 좀 나와봐. 아이씨. 웬만한 데는 다 간 것 같은데. 여기도 갔잖아. 혹시 내가 안 가본 방이 있나요? 여긴 피아노 있던 방. 여기 너, 어, 깜짝이야, 씨. 아우, 아, 씨. 종이 비친 것 때문에 놀랬네. 여기도 있나? 여긴 안 열리잖아. 거기 있는 거 뗐잖아. 여기까지 다 했어. 놀래라. 깜짝이야. 와, 씨, 깜짝 놀래라. 넌 못 나간다잖아. 어우, 깜짝 놀래라. 어, 너무 어두워.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뭐야? 어, 깜짝이야. 뭐 이쪽도 열리네? 오, 씨, 시간이 지나면 닫히나 봐. 2층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 했잖아.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했잖아요. 아, 했는데. 머리를 알, 안 떨군 데가 있나? 웬만한 데는 다 다닌 것 같은데. 달리기도 안 돼서. 아따, 죽었구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나온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하는 것이냐. 나가서 그 변기를 가려고 해도 옷광에 막아버리는데? 모르겠어요. 여섯 개 맞는 것 같은데요? 비디오요? 비디오에 있는 건 머리를 클리? 비디오 자체가 클릭이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비디오 자체는 아예 안 돼. 목에 있는 것도 했잖아. 눈을 다시 눌러볼까? 방마다 다 했는데? 서랍 같은 건 안 열려요. 그냥 딱 저 벽장이랑 그런 데만 열려. 벽장만 열려요, 벽장만. 뭐지? 한 세 바퀴 돈 것 같은데. 내가 또 뭘 발견을 못했나? 비디오를 제외하고는 뭐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만 찾는데 왜 나는 왜 이래? 나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아! 뭐야! 열쇠가 있었잖아! 난 머리만 떨, 무서워서 머리만 떨궜더니만 열쇠 있는지를 몰랐네? 이거 봐요. 사람이 겁이 많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겁이 많으면 시야가 좁아져. 비디오 찾았다. 오, 눈 봐. 여보세요? 문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요, 제발. 얘들아? 얘들아,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밖에 누구 있어? 어, 까마귀? 저 어둠 속에 눈깔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60. 아트 not departing to any place. 뭐야? 아씨, 제대로 못 봤어. 지하에서 올라왔어. 할아버지의 기운이 사라졌다. 욕실에서 죽은 것 같군. 잘 됐다.
할아버지 손톱을 벗겨서 가져와라. 으! 할아버지 손톱 욕실에서 준 거. 화장실 어디더라?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거야? 아, 손톱 깎아가는 거. 아, 손톱 뽑아가는 거야. 펜치로 이렇게 손톱을 뽑아가는 거야. 근데 자찰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찜을 스스로 찍는다는 거잖아. 그 말은 즉슨 지금 이거 혹시 내가 이랬다는 건가? 이 아 자살도 있어서요? 아 그래요? 자살한 사람들을 찍는다의 느낌, 이름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살한 사람들을 찍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한 바퀴 돌았는데. 소름돋아. 깜짝 놀래라. 얼굴 너무 가까이 되는데? 이 지하에 뭐야? 지하에 있는 게 뭐지? 화장실로 가야 되네. 헉, 바닥에 뭔가 피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니? 느낌상? 뭔가 바닥이 많이 지저분해진 느낌이다. 비디오가 여기 있네. 안 열려. 안 열립니다. 누가 있었어? 심장 아파. 아, 심장이 아파요. 최근에 공포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어? 아니 어떤 녀석이 테레비를 훔쳐갔어? 도둑 새끼가 있었구만. 귀신인 줄 알았더니 도둑 새끼였어. 아니 세상에,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야? 그 버려진 집에 있는 가전제품 훔쳐서 파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녀석인가? 어디서 봐야 하는 거지?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아! 그 밑에 어디지? 구멍? 구멍 있던 방 어떻게 생겼더라? 어디 방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너무 어두운 데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울리네요. 방인가? 이게 아니잖아. 이제 나갈 수 있나? 오! 오!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가 닫아. 바텔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다는 건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열리네? 2층 가야 되나? 2층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훔쳐갔으니까. 다시 천천히 봅시다. 제가 무섭다고 또. 2층 한번 가보자. 이 방은 근데 나 안 들어가고 싶어. 문이 안 닫히냐? 3D 멀미 있는 사람이 이 게임 절대 못합니다.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시점이 어지러워요. 그래픽도 저 퀄리티인데 시야도 좁아서 소관 좋아요. 일단 이쪽 방 이쪽 방 아니야. 여기 이런 쓰레기가 있었나? 여기다. 이 방 있다. 여기다, 여기다. 내려가는 길. 이걸 내려가? 아니, 기자 선생. 아무리 담이 커도 그렇지. 이걸 들어간다고? 전선이다. 아무리
담력이 좋아도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건좀 아니지 않나? 전선을 따라서 가볼게요. 무덤이야? 뭐하는데요? 오! 소리 뭔데? 여기 와서 비디오를 볼 수가 있다고? 이 상태에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어? 집안의 십자가를 모두 뒤집어라. 악마인가 보다. 이거 약간 사이비의 악마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아쿠마다! 그거잖아. 아쿠마다! 그거 모티브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와타시와 아쿠마다. 십자가를 뒤집으래. 집안에 십자가 찾아야 되겠네요. 곡성에도 보면 악마 동굴에 숨어 있잖아. 와타시와 아쿠마다. 아까 십자가 있는 방이 있었어. 내가 여기는 기독교인가 보다 그랬잖아. 방마다 있는지는 모르겠네. 이 치즈. 오! 왜? 이 소리 뭐야? 노이즈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여기는 기독교인가 보다 했거든? 제발요. 근데 지금 이게 멀쩡한 거 보니까, 종이들이 멀쩡한 거 보니까, 무서워. 뒤집으라니까 뒤집어야지. 까라면 까는데 까야지 뭐 어떡해. 네가 왜 여기 있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하면 죽일 것 같은데. 시끄러, 임마! 왕의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 여깄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오! 오 마이. 오 마이 갓.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네. 깜짝이야. 마리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여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가, 임마! 시끄러워.
없나?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죠? 없는 것 같죠? 부엌에. 부엌엔 없는 것 같네. 어, 누가 돌아다녀. 여기도 있다. 어! 아, 지켜, 아! 설마 이거 하나씩 풀 때마다 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 고기고 고기가 아닌가? 옆방이구나. 집안에 까마귀가 막 날아다녀. 여기 아까 했지? 어. 여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을 텐데. 여기도 있으려나? 여기가 시작하는 곳인데. 아, 인형방이 제일 싫어요.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나 거기 제일 싫어요. 거기가 제일 무서워요. 역시 동양 공포가 제일 무서워. 어디더라? 여긴 없었지. 아, 깜짝이야. 아이씨. 어디더라 이 층?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피 아 어 움직여. 어, 왜 움직여? 어, 왜. 어? 뭔데? 어, 왜 지켜보고 계신 거죠? 두 분 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 가겠습니다. 좀 할 말이 없었어.
어, 안 열려. 어? 에? 뭐지? 아니, 안 움직여, 그냥. 클릭도 안 되고요. 뭐지, 시간차 공격인가? 버그인가? 여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버그라니요!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올라갔어요. 안 돼요! 여기서 리게임이라니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ESC도 안 눌러줘, 중요한 건. 쓰시도 안 돼. 어, 뭐야? 아니구나. 이게 기어가는 거야? 어씨, 어두워서 공간 안. 뭔데? 뭐야? 뭔데? 예수님이 귀여워. 쟤 뭔데? 내가 어디로 도망쳐야 돼? 어디로? 어디로? 도망칠 데가 어딨어? 오, 막혀있어. 뭐지? 뭐지? 어떻게 가는 거지? 바람인데? 쫓아오는 거? 집 안에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이 막혀 있어. 진짜 대문인가? 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조심하셔야 할지도. 소리 너무 크다. 또 뒤돌아보나? 어, 사람이야, 사람. 정문으로 도망치는 거 너무 시시한데? 아닌가? 근데 형태로는 사람이에요. 일단 정문으로 달려볼게요. 정문. 나왔어. Sure.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있던 남자거든. 이렇게 장발에 뭐 예수님처럼 생긴 장발의 남성분이었. 어, 나무가 막고 있어.
뭐야, 일방통행이던데 뒤로 빠지면 어디로 가려고? 어디까지가? 내려? 거봐, 사람이잖아. 내가 뭐랬어, 사람이라 했잖아. 돌아왔어. 기절시킨 건가? 뭐야? 뭔데? 토막살인인 것 같은데? 이런 집에 사람이 산다고? 설마 쳐다보는 거 아니지? 카메라? 설마 이거 보는 게 카메라 아니지? 그걸 들고 와, 어이? 그걸 들고 와라? 뭐야? 어? 어? 에? 네? 그거 같아. 그 애기가 커서 이런 행색인 것 같아요. 뭐, 머리도 그렇고. 뭐, 내 눈이 부은 거 아니지? 약간 그 그런 것 같아. 애기가 악마의 소리를 듣고 집안 사람들이나 찾아온 사람을 다 죽여서 갖다 바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소재 자체는 막 엄청 무서운 게 아니니까 사운드로 무섭게 한 것 같은데, 어, 비창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오늘 제일 무서웠던 장면, 까마귀 날개 소리. 오늘의 제일 공포의 순간, 까마귀 소리. 어우, 그래도 분위기가 무섭다. 머리가 아파요. 역시 그 특유의 그래픽과 공포감이 있네요. 이 게임을 하면은 살짝 어지러워. 이 그래픽에서 주는 멀미가 있어요. 이 게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뒷이야기네. 어? 뭔가 기미 悪い 映像でしたね. 기미 悪い. 어, 그치. 그래, 기분이 이상하지.
あんまり大した映像じゃなかったな。딱히별거없는영상이었네。これって誰が撮った映像なんですか？어이게찍어가지고막익명으로택배로왔나나를난다로나회사에送られてきたんだよ。もしかして最近仕事休んでるあいつじゃないですか？あーそうかもな。あいつ成果出せって言ったのに。이거상사를집어넣어야되는거아니야？상사때문에부하가죽었는데？회사에送るんじゃなくて直接持ってこいってな。걱정은커녕말을왜저렇게해？걱정을해줘야지。でも最後のってあいつって家の映像撮りに行ってから会社来てませんよね？あ、まん。いやいや何言ってんだよ。あんなの誰かが編集したか何かに決まってるだろ。フェイクだよフェイク。지가보내놓고지가찾아보라해놓고やめろよなそういうの。そうですよね。すみません。早く出社してほしいですね。あ。이걸보고아무렇지도않아한다고？어次の企画考えるから早く戻ってこいよ。테이프에서피비린내도나고그럴텐데이거를의심을안한다고？그래도굉장히많이봤던비디오는다보낸것같은데어뭐지문잠기는소리같은데아니지오깜짝이야설마상사에게복수를어뭐죠조아저씨는왜여기와있는거죠아니도대체저건어떻게알았지어떻게알고온거야와이게임좀복잡미묘하네요이거는좀복잡미묘하다오이거좀뭐라형용할수없는찝찝한엔딩이네요어쨌든애매하다 어쨌든재밌겠습니다어우깜짝놀랐네어우마지막에너무깜짝놀랐네